오늘은 한 번만 봐두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휴지심의 신박한 활용법, 빠르게 핵심만 잘라서 알려드릴게요. 이제 여름이라 땀이 많이 나시죠? 발에도 땀이 나서 신발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. 이럴 때 외출 후에 돌아와서 휴지심을 넣어주세요. 습기를 제거해주어 냄새가 덜 납니다. 발냄새가 심하신 분들은 다마신 녹차 티백을 말려서 넣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 다음은 휴지심에 고무줄 몇 개를 걸어준 뒤 심대를 훑어주시면 마찰력 덕분에 머리카락과 먼지를 쉽게 정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. 옷걸이에 슬랙스나 얇은 바지를 오래 걸어두면 가로로 선이 가서 개빡칩니다. 이럴 때는 키친타올을 다 쓰고 남은 길다란 심을 옷걸이에 끼운 후 걸어주세요. 바지를 깔끔하게 보관하실 수 있을 거예요. 마지막으로 필기구를 정리하거나 선 정리를 하실 때도 활용해보세요. 구독까지는 괜찮고 좋아요는 꼭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